아, 오랜만에 판매 동영상을 올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들과 그리고 야생화들과 또 그렇게 이렇게 제라늄들하고 같이 있으니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우, 너무 예뻐요. 정말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니 장사꾼인데 장사는 안하고 맨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만을 계속 알려드리다가 아이고야 굶어죽게 생겼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판매 동영상 올려드려요. 제가 사실은 판매 동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육이 농사로도 바쁘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조금 판매 동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어요. 이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다육이들이 지금 이렇게 노지에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판매 동영상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판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라늄도 이쁘지만 야생화도 이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 선인장도 예쁘고요. 또 이렇게 다육이도 참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참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도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여행이 갔다 오면 얘네들이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호비 당인이라 가거든요. 요 아이는 호비 당인이, 아우 저 오랜만에 이렇게 대품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호비 당인 여러분들이 대품 필요하시면 이거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비 당인은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한 몸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일 여왕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뿌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꽃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피고 있는데요. 단일 여왕은 가격은 15,000원이에요. 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너무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 너무너무 기품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알뿌리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지금 단의 여왕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의 여왕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15,000원이니까 한번 품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인데요. 아이고 이거 진짜 레몬 노즈 철화 군생인데요. 아 요렇게 지금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네요. 가격은 24,000원이에요 이거 진짜 예전에는 되게 비쌌는데 엄청 쌉니다. 한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 로즈 철 아니다. 24,000원 아니다, 여러분. 레몬 로즈 철아 34,000원이에요. 가격도 괜찮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뭐 10만원 이상 같죠. 지금은 아주 싸졌어요. 레몬 로즈 금 철아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적심일 것 같아요. 아주 예쁜 레몬 로즈 금 철아 이렇게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여러분,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또 이렇게 주황빛이고 뭐 이런 빛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냐면 미니마거든요, 미니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미니마. 아, 미니마인데, 아이고 나 이거 가격표가 있는 줄 알았네. 없네. 이게 아마 만원에서 2만원 선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봐갖고 미니마 군생 가격을 표시해 놓을게요. 만원 선에서 2만원 선입니다. 이거 아주 예뻐요. 지금 이제 다육이들이 이렇게 이뻐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물건이 좀 나쁜 거는 올리지를 않으니까, 제가 한번, 그래서 그런, 이렇게 물건을 자주 못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건데, 님의 향기라고 그래서 이게 선인장인데, 꽃도 참 이쁘게 피네요. 님의 향기. 무슨 님의 향기일까? 님의 향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님의 향기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도 금. 이 지금 세계도 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재고가 없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이 세계도 금이 색감도 예쁘지만 요거를 많이 선호도 하세요. 그래서 세계도 금은 16,000원입니다. 요거 세계도 금은 정말 예뻐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쁘죠 여러분. 이게 무자왕관능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 가격선은 아마 2만원에서 3만원 선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밑에다가 가격 표시를 해 놓을게요. 전 가격표가 다 있는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에일린이라는 건데요. 에일린 군생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매니아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격도 싸요. 13,000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싸니까 한번 품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1린 가격 13,000원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지금 다육이도 야생화도 비를 맞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선인장과 다육이를 비를 맞추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 언제 봐도 아름다운 선인장, 언제 봐도 예쁜 이렇게 그 다육이들, 여러분 다육이 키우시는 거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살균살충제 주고요. 제라늄처럼 얘네들도 습한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건조하듯이 키우면서 물을 주시고 햇빛은 5시간 이상을 강광이 아닌 직광이 아닌 어느 정도 햇빛이 드리워진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육이들을 키워주시면 다육이와 선인장은 영원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자를 찾고 있거든요. 자를 찾았습니다. 자를 이렇게 찾았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뭐라 갈까 여러분, 애들이 좀 단단하니 다 굳혀져 있고 아이들이 상품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품어 가시면 뭐 죽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상품은 여러분 좋은 거 팔아야 돼. 나쁜 거 팔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따 모르겠어요. 심는 동영상으로 아마 찾아뵐 것 같은데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다육이와 선인장 보시고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